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이남이에요. 이남 됐죠? 요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남이라고 이번에는 돼 있고 키워드가 이남이에요. 이남이고 다음에 이름, 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user defined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 예. direc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규정을 하는데 NESW 보니까 동서남북 좀 되겠네요. 그런데 이남은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 됩니다. 선택기예요. tag1입니다. selection1. struct하고 지난 에피소드의 struct와 좀 다르죠. 이번에는 player action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에 하나, 둘, 셋,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돼요. 이걸 이제 variant라고 표현해요. 각각을 variant. 이전에 struct에서는 field라고 했었잖아요. field인데 여기서는 variant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액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얘의 값이 될 밸류를 가질 거 아니에요. 데이터 타입이니까 이 플레이어 액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갖는 밸류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는 겁니다. 절대로 셋 다거나 혹은 그 중에 둘이거나 혹은 이 중에 아무것도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만의 베리언트가 플레이어 액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밸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보겠습니다. simulated action 해서 play action 데이터 타입 만드는 거 보시면은 player ac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지금 variant move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콜론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법을 써요. play action은 이놈의 명칭이고 move는 이 이놈의 variant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얘의 데이터 타입은 이런 형식입니다. struct죠. 현재 struct를 데이터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unit struct가 되고 얘는 뭐죠? 얘는 tuple struct죠. 그러니까 tuple struct인데 element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unit struct가 되고 얘는 그냥 struct. 그죠? 어쨌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move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그럼 초기화시켜야 되겠죠? move라고 하는 struct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direction은 direction의 n, speed는 2 됐는데 요 direction은 또 뭐예요? 요 direction은 위에서 보고 있는 이 녀석입니다. 이 direction이에요. 이 direction 중에서 n 마찬가지죠. 얘도 variant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베리언트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디렉션의 n 이런 거죠. 마찬가지 디렉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규정한 데이터 타입이고 요 디렉션이라는 데이터 타입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요거 네 개 중에 어느 하나여야 됩니다. 그죠? 요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i32 할까요? i8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의 숫자가 i8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i8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밸류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i8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남이라고 봐야 돼요. i8이라고 하는 거 왜냐니까 여기 i8에는 반드시 이 중에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꼭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let a라고 하는 것이 i8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중에 어느 하나의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꼭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 1도 들어가고 2도 같이 나란히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a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안 들어가도 안 돼요.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데크를 디클레어 되는 거잖아요.
디클레어만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니셜라이즈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의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원칙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규정한 데이터 타입이고 여기에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i8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디클레어로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a는 있어요. a는 i8의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나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요 중에 하나의 값이 요 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variable의 값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뭐 초기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simulated play a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variable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오는데 simulated play action은 얘의 데이터 타입은 뭐죠? 데이터 타입은 player a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죠? 플레이 액션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적어줘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걸 보고도 아하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런 타입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안 적어줘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 만약에 i32라고 적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떴죠. 벌겋게 뭐라고 떴나요? 지금 보시면은 mismatched type 돼 있잖아요. expected i32 found enum play action 돼 있죠. 여기는 i32라고 적어 놓고 실제 데이터는 enum이고 enum 중에서도 player action이라는 enum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매치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죠. 이렇게 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제 simulated play action을 우리가 값을 이렇게 담은 거는 이렇게 enum 중에 하나 am 이걸 우리가 베리언트라고 표현합니다. 베리언트 중에 하나를 담은 거예요. 담았는데 요걸 꺼내서 보려고 할 때 꺼내서 볼 때는 재밌는 것이 요렇게나 못 꺼낸다는 거예요. simulated player action 해서 점 move 요런 식으로는 못 한다는 거죠. 요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남은 이남에 있는 값은 스트럭트는 이런 식으로 꺼낼 수가 있는데 이남의 경우에는 매치로 꺼냅니다. 왜 매치로 꺼내는지는 나중에 다 이해를 하시게 돼요. 일단 매치를 꺼내는 방식 이제는 우리 매치 공부했었죠. 여기 봐서 여기 들어있는 것이 이런 것이면은 그러면은 이걸 하고 이런 것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럴 때 move이잖아요. move일 때 지금 보면 direction에 n이 지금 들어가 있죠. n 들어가 있고 스피드는 2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n과 2가 여기 있는 이 모양이 여기 있는 이 모양과 서로 매칭이 되죠. 그죠? 매칭이 되니까 매칭이 되면은 여기 있는 디렉션의 n이라고 하는 값 이것이 여기 variable 디렉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에 있는 값 2가 있죠. 2가 스피드라고 하는 variable의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들어가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다음번에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요. 왜냐니까 여기 이남 simulated player action이라고 하는 이남은 베리언트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잖아요. 따라서 하나, 두 개,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치는 반드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치 문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